예, 더운 여름에 미역 오이 냉국 입맛도 꺼주죠. 오늘은 오이랑 미역이랑 해서 미역 오이 냉국을 맛있게 담궈 봅니다. 담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아주 간이 잘 맞아요. 네, 미역 오이 냉국을 만들려고 재료를 준비해 봅니다. 미역은 20g이에요. 20g을 20분 정도 물에다가 담가서 데쳐서 사용할 건데, 이렇게 보고, 불른 시간을 20분 정도 잡지만, 좀덜 불었다 싶으면 조금 더 두셨다가 하시면 되고요. 오이는 두 개, 큼직한 거두 개예요. 그리고 실파예요. 실파 네 개, 청양고추, 파란 거하고 홍고추하고 세개 정도 하고요. 레몬이 들어갈 거예요. 새콤하게 레몬을 넣을 거고요. 또 이렇게 레몬만한 양파예요. 양파도 채썰어 넣을 거예요. 먼저 미역을 불려 볼게요. 찬물에다가. 네, 물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넣으면 더 빨리 불어요. 금세 이렇게 펴지죠? 네, 이제 다 불어가죠? 이제 5분만 더 보면 다 부를 것 같아요. 네, 끓는 물에다가 소금 한 큰술 넣고, 미역을 살짝만 데쳐줄게요. 그럼 비린내가 안 나요. 깨끗이 씻어줍니다. 물엿처럼 싱그러워요. 이렇게 해주면 물엿처럼 부드럽고 싱싱해요. 필러로 오이를 쓱쓱 중간중간 껍질을 벗겨주고 끝부분은 좀 이렇게 쓰니까 다 긁어주는 게 좋아요. 오이는 끝에는 쓰더라고요. 끝에는 이렇게 좀 잘라주고. 실파, 쪽파도 좋아요. 이 정도만 넣고, 저거는 국 끓일 때 넣을게요. 양파 얇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않게
청양고추, 홍고추, 청고추인데 씨를 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넣을 거예요. 이 양파는 자색 양파 있으면 자색 양파로 하면 색감이 이뻐요. 미역은 썰을 거예요. 잘게 잘게. 긴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고. 넓은 그릇에다가. 네모는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짜서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간을 미리 밑간을 이게 집간장이에요.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집에서 담근 간장이에요. 없으시면 국간장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짜지 않게 담갔어요. 이게 5숟가락이에요. 5큰술 이렇게 넣고 모자라는 거는 소금으로 간할 거예요. 그리고 매실액도 5큰술 이렇게 들어가고, 간이 되게 이렇게 뒤적뒤적 해줘요. 네, 간마늘 들어가요. 간마늘 1스푼 넣어요. 너무 많다. 1스푼 넣고, 청양고추 씨를 물에다가 헹궜어요. 넣고 이제 물을 부어 볼게요. 물을 국 끓이듯이 양을 넉넉하게 좀 부어 주세요. 거의 2리터 들어갔는데 좀 작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레몬 3분의 2예요. 이렇게 짜서 잘안 짜져요. 좀 잘랐어요. 정도만 넣고 식초 2큰술이에요. 매실액이 많이 들어가서
신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파 썰은 거다 넣어주고, 양파가 자색 양파가 들어가면 색감이 이뻐요. 근데 하얀 거 넣어서 색감은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죠? 네, 홍고추가 들어가서 간을 봐서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돼요. 싱거워요. 소금 한 큰술요. 냉국은 간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넣어도 싱거워요. 그래서 맛을 보고 간은 맞추시면 돼요. 소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싱거워요. 간장이 짜지 않아서 반 큰술 더 넣을게요. 소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거름. 얼음이 들어가면 또 싱거워지겠죠? 간은 기호에 맞게 맞추시면 돼요. 4개 정도 넣었어요. 큼직한 얼음. 이렇게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겠죠? 여기에다가 통깨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통깨 넣는 거 싫으시면 안 넣으시면 돼요. 통깨를 한 스푼 넣을게요, 저는.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간을 한번 더 보고. 아, 시원하면서 맛있네요. 단맛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면 설탕을 작은 술로 하나, 둘 넣었어요. 냉국은 간만 잘 맞추면 돼요. 잘 됐어요. 네, 미역 오이 냉국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넉넉히 나눠 먹으려고 넉넉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맛있게 담가서 드셔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